드로잉제이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입술 클로즈업에서 그리는 영상인데 얼굴 피부톤도 같이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빨리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피부 땀구멍 같은 경우는 한 땀 한 땀 지우개로 하나씩 지워가면서 표현하는 게 가장 부드럽고 좋은데 화이트펜으로 약간 편법을 써서 대충 찍어서 분위기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화이트펜이라는 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색연필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연필 같은 경우는 위에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지르거나 하면서 때가 타게 됩니다. 한번 때가 타면 지워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피부톤 표현이 지저분해져서 그림을 망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막 그냥 폐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뭐 실패하는 과정도 한번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려놓은 게 아까우니까. 근데 이거는 수정을 해서 살려내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망친 걸 너저분하게 얼렁뚱땅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긴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톤을 다 깔고 나면 휴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문질러 줍니다. 휴지로 문지를 때는 연필 자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게 문질러 주기도 하고 연필 자국이 조금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 힘을 좀 빼서 문질러 주고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 됩니다. 구석구석 잘 문질러 줍니다. 연필선이 되도록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결을 따라서 한번 문질러 줍니다. 얼굴 피부 톤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좀 문질러 주고 있습니다. 밝은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여기 때 탔네. 지우개로 살짝 정리해서 이런 거 은근히 짜증납니다. 입술에 전체적인 결을 잡아준 후에 톤을 넣어줍니다. 입술은 피부가 없기 때문에 입술 주름 표현이 중요한데 입술 주름을 너무 세게 잡으면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약하게 잡으면 밋밋해지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초벌할 때는 약간 눈에 띌 정도로 좀 진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또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니까 너무 약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강하다 싶을 정도로 주름을 잡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입술 주름이 윗입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랫입술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세로주름이 많이 보여서 그렇지 세로주름만 있는 건 아니고 가로주름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을 좀 많이 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진하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입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볼륨을 신경을 써서 톤을 넣어야 됩니다. 구조를 생각하면서 톤을 깔아주고 그 주름 표현을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긴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면 놓치지 않고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일수록 천천히 그리시고 빨리 결과물을 얻으려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되어져 있는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는 파랗고 뭐 사과는 빨갛고 이렇게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고 정해져 있는 인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깨기가 힘듭니다.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입니다. 내 눈으로 내가 본 것만 믿는 거지 남들이 말한 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식되어진 거 그런 틀을 깨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식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게 되면 그림이 느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많이 관찰을 하고 다르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눈 훈련을 많이 해서 관찰하는 능력이 좋아져야지 손도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어야 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물을 크게 보고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몰랐던 입술의 모양들 윗입술과 아랫입술 주름이 다르고 윗입술도 위쪽 주름과 아래쪽 주름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관찰해 가면서 묘사를 해주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술 주름 결을 따라서 톤을 넣어줍니다. 홀더형 펜을 지금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연필 깎기가 번거로울 때는 이 연필심을 넣어서 사용하는 홀더형으로 된 펜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주름 모양에 맞춰서 조금씩 결을 만들어 가면서 지워줍니다.
문구점에 파는 흰색 젤리펜으로 아주 작은 반짝이들을 표현해 줍니다. 흰색 젤리펜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할 경우에 때가 타기 때문에 젤리펜이나 화이트펜 같은 경우 사용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볼륨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윗부분 같은 경우는 윗입술 그림자 때문에 어둡고 밑부분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밝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찾아줍니다. 홀더형 지우개가 세밀하게 지울 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런 지우개들이 이제 당장 없을 때는 네모난 지우개를 뾰족하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젤리펜으로 작은 반짝이들을 찍어주고 젤리펜이 연필 위에 선을 긋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찍듯이 발라줍니다. 흰색은 기본적으로는 지우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처럼 아주 쨍한 흰색이 필요할 때는 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늘고 얇은 경우는 이제 젤리펜 화이트가 좀 유리하고 그 외에 유니펜도 괜찮은 편입니다. 밝은 색이 아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파버 카스텔에서 나오는 아티스트 펜, 붓펜처럼 생긴 흰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화이트에 비해서 약간 반투명하기 때문에 밑에 색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깨고 망치는 경우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화이트펜의 가장 큰 맹점인데 지우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자국이 남진 않는데 결국 잘라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정이 안 되는 경우라서 할 수 없이 오려내고 풀칠을 해서 붙여서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밑에 그림자는 남겨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서 밑에 그림자를 잘라내고 다시 또 한번 붙이는 과정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그림이 결국 주디만 동동 뜨게 입만 동동 뜨게 됐습니다. 주디란 표현도 국어사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틀즈 노래 중에도 주디란 노래가 있습니다. 헤이 주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보통 입으로 흥하진 않죠. 코로 흥하지. 흥! 이의 결을 따라서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진하게 올라가서 지금 계속 화이트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결이 있기 때문에 이의 결을 따라서 펜으로 결을 살려주고 전체적으로 찰필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가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빨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빨은 짐승이나 뭐 요런 데 사용하는 거고 사람에겐 이라고 해야 돼. 웬 훈장질. 아랫입술 결을 최대한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간격이 일정해지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간격을 조금씩 굵은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고 밑으로 내려온 부분 위로 올라간 부분 약간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망친 그림 살리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